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지금 학교 교육이 말이 아닌데 주요 원인에 학종이 있더라고요. 학종. 부모들 재력으로 결정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이 자기 자녀 거 고쳐주고 해서 수작을 부려가는데 그런 불공정한 시험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보면서도 평가받는 입장에 여러분이 평가받는데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 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담합니다. 즉 인생의 부조리를 학습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는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나보다 노력 덜한 저 아이가 좋은 대학 갈수 있다. 이런 거를 배우는 장이 학교가 되고 있다면요, 최악이죠. 여러분, 홍익학당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을 표방하는 홍익학당은 얄짤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 교육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명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재력 전 모릅니다. 여러분 학벌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아공복공의 진리 얼마나 체득했느냐 외에는 제가 모릅니다. 아니 학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기서 정확히 지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주면 그만인 거지. 더 가냐면 안 돼요. 인간들이 수작을 부려서 안 돼요. 그러면. 부모의 재력이 정보력이 결정한다는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최악의 이게 적폐인 거예요. 이거 청산 안 하면요. 자녀들 영혼부터 다 오염시키는 짓입니다, 이게. 건강한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약에 지금 중고등학생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여기 댓글이나 메일에 보면요. 고등학교 때 힘들 때제 강의 보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이렇게 보내온 성인이 됐다고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보는 분들이 자기 현실 학교 사정과 이 재강이랑 비교해 보면 뭔가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뭐 유농식은 뭐 양심하면 된다던데 여기서 딱 양심하면 딱 호구인데 이래가지고는 학교 그 비양심이 성공하던데 이게 안 맞잖아요. 학당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지도해도 말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애야, 육바라미를 갖춰라. 이게 인간다움이고,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그러면 자녀가 듣겠어요? 유치원 때는 들을 거예요. 그렇군요. 하고, 정의감 투철할 때, 유치원생. 파워레인저 보고 항상 악당과 싸우고 있는 그 나이 때는 말 듣는데, 초등학교만 가면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먹힌다는 걸 알게.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도요, 어머니가 뭘 알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엄마가 뭘 알겠어. 지금 학교에 가서 그랬다가는, 완전 왕따 되기 십상이야. 딱 이미 현실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홍익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명함, 그리고 이런 인성이 평가받는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홍익학당이? 인성 공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보자.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좀 데이터나 이런 기준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닦아주셔가지고 또 뒷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길.